여기가. 어머! 우와, 준비해야 아니,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 갖고. 와, 너무 야세... 좋아, 이거. 아니, 근데 작대기. 그리워할 것 같아, 이렇게 했지. 우와, 이거 진짜 대박. 어디 찌끔찌끔씩 시치게 갖고 먹어. 이렇게 먹어야지, 와일드하게. 이게 정글 스타일이지. 그래. 대박이네, 이거 진짜. 토박한 게 맛이에요, 토박한 게. 됐고. 다음은 김병만식 닭꼬치인데요. 끝에 닭. 왜냐면 닭이 잡아줘야 돼. 김병만 씨의 야생 요리 정말 기대됩니다. 이거 혜빈이만 먹는 거야. 사실 양이 되게 많아. 1인분이야, 1인분. 아, 여정사인데 한 손으로 그냥 이렇게 뜯어먹어. 꼬치. 이거는 와, 너무 내가, 내가 직접 담았어. 아,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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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통해서 여기다 직접 담았어, 여기다. 잘하셨어. 이건 직접 꽂으신 거. 이건 직접 꽂았지. 우리가 익히는 데 시간도 있으니까 먼저 고기 고기부터 올릴까? 그렇지. 오케이. 네. 이거 진짜 이거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어깨에 매야 되잖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아, 여기 또 껴지네, 이게 또. 그렇지. 걸쳐볼까? 그렇죠. 딱 이래서 이렇게 딱 걸치면은 이야, 비주얼 빼놓고. 야, 좋다, 이거. 우와. 야, 이렇게 놔두는 거야, 이제 이렇게 다. 자, 항아리에 이제 꼬치를 걸을 거야. 고기를 죽이다 진짜 막 요렇게 대단한 이거 거구나. 나 TV에서만 봤는데 이거 봤는데 나도 이거 짧아 보이네. 뭘 짧아? 짧은 거 같은데 이거? 아니야, 길어. 짧은 것들이 있고 좀 긴 게 있다. 사람도 그렇잖아,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고. 왜 웃어? 아, 좀 자를게 그러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요거 잘라놓은 거 가져와서 보세요. 요거는 잘 걸릴 거 같고. 그래. 아, 혜빈이가 잘한다. 역시 이게 그렇지! 크으, 역시! 근데 이거 지금 손님 초대해놓고 약간 일시키네? 이게 이잼이잖아, 이게. 사람이 같이 땀 좀, 자, 또, 그렇지.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요렇게, 이렇게 올려주면 되잖아. 됐어. 이거 소금 좀 뿌릴게요. 자, 앉으세요. 여러분들 앉으세요. 여기 본인의 자리를 자, 알아서 여기에 알아서 써져 있는 문구를 보고 찾아보세요. 추억이다. 뭐가 써져 있네. 추억이야. 마다가스카. 3번 뭐죠, 이거 3번? 네가 웃는 거 보니까. 여긴데. 와, 앉으시죠. 자, 앉으시죠. 저 제자리네요, 마다가스카. 우리 혜빈이를 처음 만난 그때가 이 마다가스카. 그때 여전사가 탄생을 했죠. 그때 진짜 제일 길고 좀 힘들었던 여정을 함께 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인생에서 조금 슬럼프 아닌 슬럼프? 제 인생에서 조금 제일 고난의 시간이었었는데 그때 그 마다가스카르를 오빠랑 같이 가면서 인생이 조금 전환이 된 그런 경험이었던 거지.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 보면 좀 마음을 많이 다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도 막 침체기였었다가 정말 리얼로 내가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만 중요한 곳에 딱 떨어져서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정신적인 고통들이 별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 그때. 진짜 거기에서 되게 긴 28일을 같이 이렇게 땅바닥에 생활하니까 막 도풀 막 이런 것도 너무 많았고 피부병이면 우린 그때는 고슴도치도 먹었어. 고슴도치. 어떻게 보면은 남동생 같아. 남동생 같은 여동생? 그러니까. 그냥 고쳐있는 남자. 진짜 그 정도로 정말 내 친동생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고민 이런 걸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친구. 남매 같은 내 사적인 고민도 막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람. 그렇게 마음이 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3분 뭐예요? 왜 3분이야? 나는 3분이라고 얘기한 게 3분을 초인적인 힘을 써. 초인적인 힘을 쓰고 2004년에 만났는데 20년. 그래요? 20년 됐다. 작년에는 어떻게 알게 됐는데요? 태능 선수촌에 가서 선수들의 어떤 일상 그리고 선수들한테 운동도 배워보고 이런 프로그램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만났어. 이야.
근데 선수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 그 뒤로 은퇴하고 나서 또 코치 생활을 했어. 국가대표 코치를 하니까 또 내가 거기에서 시간을 못 뺏는 거야. 근데 최근에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사회로 나왔어. 그래서 요즘 자주 만나게 된 거지. 통화는 매년 했어. 맞아. 그래서 2004년부터. 그리고 브루나이는 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네. 브루나이 처음 2015년도. 그치. 네, 처음 만났어. 정확하게 또 기억을 하고 계시네. 나는 연예인들하고 형이 놀 줄 알았어. 근데 혼자 일만 하는 거야. 혼자 계속 구석에서 다른 사람들 막 웃음소리 들리고 하는데 형은 구석에서 일만 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옆에 가서 같이 일만 해줬어, 내가. 그러니까 3일째인가? 같이 일만 하니까 나한테 이제 그때 입을 열더라고. 형탁이 너는 어디 살아냐? 이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말을 걸고 나를 알려고 형이 하시더라고. 왜냐면은 맨 처음에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손 다치면 안 되니까 장갑을 줘. 근데 그게 새 장갑이야. 장갑을 한 번 쓰면 되게 새 거야. 그거를 다 주워 모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한쪽에 빨아서 쭉 널어놓은 거야. 카메라 저쪽 뒤에. 저거 왜 다 빠냐고. 아버지 갖다 드린다고. 이게 장갑이 얼마나 이게 새 건데 한 번 쓰면 이거 아까워서 아버지 다 갖다 드린다. 거기에 마음이 너무 믿음이 가고 마음이 너무 따뜻한 게 딱 느껴지는 거야. 내 부모님 생각 더 나게 할 정도로.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여기 그냥 나와서 프로그램을 떠나서 좀 자주 연락하면서 만나게 됐고 자꾸 연애하는 것부터 결혼 이런 과정들을 다 알아. 제일 먼저 와이프가 안 한국 연예인이 병만이요. 아 진짜요? 소개를. 이제 코로나 때 못 만날 때 영상 통화할 때 병만이 형 옆에 있으면 일부러 병만이 형을 계속 비치면서 통화했어. 나 안전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병만이 형하고 함께 있다. 안전하다. 아니 여자친구잖아. 말이 일본말 몰라. 그러니까 김병만! 김병만! 김우병만! 사야! 이게 다야. 근데 아니, 지금도 어떻게 대화하세요, 그럼? 지금은 한국말을 이제 와이프분이 하셨어요? 잘 해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고.